신한은행 직원들이 추천하는 801개 영업점 주변에 싸고 대박 기가 막힌 싸대기 맛집을 추천하겠다. 얼마에? 7,500원에! 모두 함께 맛으로! 싸대기! 오늘은 이 근처 신한은행 6개 지점 직원들 중에 가장 술을 많이 마신다는 대리급들이 강추한 집을 갈 거예요. 그래서 일부러 어제 과음을 했어요. 일부러? 어. 임상실험 직접 해보시려고? 영상 찍으려고. 그래서 오늘 갈 집은 바로 여기예요. 역삼동 북어집? 북어집. 들어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. 여기 메뉴. 여기 뭐 메뉴 볼 것도 없어요. 그냥 북어집 하나밖에 없어. 감사합니다. 저 2인분 주세요. 네. 어제 술 얼마나 드셨어요, 대체? 어제 진짜 한 3잔 마셨어. 벌써 나온 거예요? 금방 나오네요? 바로.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와, 저 진짜 보기만 해도 해장이 된다. 나 국물 먼저 먹을게. 저기 대리님이 알아서 진행 좀 하세요. 아니, 이거 근데 북어찜 시켰는데 무슨 이거 국물 반, 북어 반 이러네요? 간차장님, 말씀해 주세요. 아, 살겠다. 이게 국물이 되게 얼큰해. 그래서 정말 해장에 그 맛. 와, 칼칼하지. 맑은 동태탕을 딱 먹었을 때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. 이게 맑고 근데 뒷맛이 매콤하니까 해장이 촥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너무 좋다. 이것도 왠지 비하인드 스토리 갖고 있죠? 리슨. 이게 보통 북어찜하고 다른데 국물이 좀 많잖아. 그러니까 이게 뭐 탕과 뭔가 찜의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일대 사장님이 북어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수로 국물을 많이 만든 거야. 국물로 확 넣거나 그랬는데 또 이게 대박이네. 실수로 만들어진 맛집. 이게 지금 국물이 달달하네. 딱 순수 안주예요. 사장님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나 몰라. 나 어제 세 잔 맥주였어. 그럼 어떻게 시킬까? 지금 괜찮아요? 우리 끝나고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알았어, 내가 시킬게. 사장님, 저 국물 하나만 더 주세요. 국물?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가 국물이 또 리필이래. 대리님은 어제 술 안 드셨으니까 밥에 북어살 얹고 또 좀 매우면은 미역국도 드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드세요. 저는 이제 또 해장하실 분들을 위한 진행을 좀 할게요. 아니, 진행하시는 거예요? 해장하시는 거예요? 지금 리필한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어볼게요. 와, 이거 찐이네. 와, 국물이랑 밥을 크게 한 술. 자, 들어갑니다. 사장님, 좀 봐주세요. 그거 멈출 수가 없어. 어? 저희가 그거 뒤집어 보니까 밑에 양배추. 그래서 국물이 끝맛이 달달하구나. 양배추가 위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 이 고기살과 양배추를 같이 먹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게 먹어볼까요? 네. 양배추랑 먹으니까 또 다르네. 양배추의 오독오독한 식감하고 북어살의 촉촉한 식감이 잘 어울려.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. 엄청 맛있다. 무조건 여기에 킬포는 끝에 먹는 이 매콤한 국물 이까지. 와, 한 박자 조화가 촉촉촉. 저 하나 또 도전? 도전. 아까 도전 사장님 거의 밥을 부목하셨잖아요. 네네. 저는 살짝 북어살을 으깨가지고 비먹. 그래서 이렇게 밥에다가 비먹으로 멋있다. 먹어볼게요. 어때요? 내가 낸 아이디어라서가 아니고 비먹 진짜 짱이야. 달아. 비먹 짱. 이 대리님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자막 달아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근데 배불리게 너무 잘 먹었어요. 아, 정말 땀을 1리터를 흘리는 것 같아. 아, 그럼 오늘도 봄바람 해풍 맞은 맛있는 싸대기 잘 먹고 갑니다. 잘 먹었습니다.